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면접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면접은 오전 반, 오후 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.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지정된 오전 반, 오후 반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. 다음은 면접 시간 및 절차입니다. 수험생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은 후 면접실에 입실하여 학과별 전공 관련 개방형 질문에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. 실제 면접 소요 시간은 학과별 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. 수험생은 개인별 면접이 종료되는 즉시 귀가하게 됩니다. 다음은 면접 문항 예시입니다. 학과별 전공 관련 개방형 질문은 지원자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게 활동한 사례나 이를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록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. 다음은 면접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. 면접평가 항목은 전공적합성, 교직적성, 교직인성, 문제해결 능력이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별 ABCDF의 5개 종합평가 등급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.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관련 요소를 두루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뿐 모든 항목이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면접평가위원은 다수이며 3인의 평가위원별 종합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 반영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점수를 모집단위 및 전형별 표준 점수로 변환 후 평균하여 반영합니다.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원자의 성명, 출신 고교, 부모 및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직종명, 직업명, 직장명, 직위명 등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발언이 금지되고 면접 시 교복 착용도 불가합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,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1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.